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집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예요. 사실은. 일단 저 뒤에 화면부터 네. 잘 보시면 오, 여기 옥시사싹. 네. 네, 옥시싹싹. 저거는 2016년부터 그렇죠. 18년까지 대법원에까지 가서 징역 6년이 확정된 예, 거. 확정됐어요. 네. 이거는 저거는 예. PHMG. PHMG 맞습니다. 예. 저게 원료물질이 PHMG고 PHMG. 독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네. 동물 실험을 해봤을 때100% 이제 폐 예. 질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입증이 되니까 판사도 그냥 별 고민 없이 유죄. 판사들은 명백한 뭐 어떤 시험 결과 나오면 뭐 유죄 이렇게 돼요. 예,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그 옆에가 저게 예, 뭐예요? 가습기 메이트입니다. 저게 가습기 메이트인가요? 저게 이번 무죄 난 사건인데 애경 SK에서 판 거. 옥시 말고. 네. 저것이 CMIT. 예, CMIT CMIT. 저 원료물질은 CMIT인데 저 원료물질은 독성 정도가 1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최예용 그 사회적 참사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 옥시 것이 독성이 100이라고 치면 이번 무죄 난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도 1보다는 농도 1보다는 독성 1보다는 10배 강한 거니까 이것도 독성이 있는 건 맞단 말이죠. 그렇죠. 독성이 있는 다만 이제 거죠. 이게 옥시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곧바로 동물 실험 결과를 했을 때, 폐 질환이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해성, 사람의 인체에 해롭다는 건 입증이 됐는데, 그게 폐 질환까지 일으킨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안된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호흡기에 염증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 염증이 났으면, 염증이 심해지면은 점점 심해지면 그게 폐 질환, 폐 손상, 천식, 그다음 폐 섬유화까지 네.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는 실험 결과 호흡기 염증까지만 입증이 됐고 그 뒤는 입증된 건 아니니까 폐 질환까지는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그 사실 보면 여기 판결문에도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상기도,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목 정도겠죠. 인후 부분인데 상기도에 그 영향을 주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 다음에 하기도나 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확신되지 않았다. 뭐,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 폐렴의 원인이 된다거나 폐섬유화까지는 아니라고 쳐요. 그렇지만 상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됐으면 적어도 천식까지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 이게 치사는 아니라도 치상은 인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무죄를 했다는 건,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 아닌가. 그렇죠. 되게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피해자 중에 네, 천식까지만 천식, 진행된 천식에.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폐 손상, 그 다음에 폐 섬유화, 그러니까 이제 폐 손상, 폐 섬유화까지를 이제 폐 질환이라고 본다고 하면, 천식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예, 호흡기. 아닌가? 천식도 폐질환인가요? 예, 호흡기잖아요, 저거. 요거요. 아닌데 천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호흡기를 넘어서서 폐까지 영향이 네. 갔을 때 보통 천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식, 폐손상, 폐섬유화는 일종의 폐질환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호흡기질환, 예.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호흡기 네. 천식은 호흡기 질환인가 폐질환인가? 이거는 저도 잘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혀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관지인 거 보니까 상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제대로 제가 못 다뤘는데 여기서 지금 다루면 되겠네요. 환경부에서 동물 실험 결과 호흡기의 염증은 확인됐고 그러니까 천식까지도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같은 호흡기 질환이니까 네. 천식이. 근데 폐 질환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수사를 들어간 건데 판사는 그거를 딱 거기까지만 본 거죠. 호흡기 염증 여기까지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천식도 명백히 입증돼 안 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실 이게 뭐 그 형사법의 대원칙이 최대한 좀 좁게 해석을 해서 처벌 가능성을 줄이라고는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집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예요. 사실은 아. 신고를 내가 안 했을 뿐인데 지금 뭐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4살, 5살 무렵에 이상하게 감기가 걸리면은 폐렴으로 금방 발전해요. 어. 폐렴으로 발전하면은 호흡기 허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해보면 이게 세균성 질환이거나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 요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애가 2년 동안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았어. 아.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는 게.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공기조차는 춘천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막을 거라 갔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습기를 틀면은 애가 기침이 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말이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진짜로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가습기를 안 썼거든요. 놀랍게도 얼마 뒤에 건강이 좋아진 거니까 아마 어렸으니까 회복도 빨랐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 상황을 지나쳤으면은 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가습기 쓰는 게 아기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저는 생전에 가습기 써본 적이 없어요. 애 있어서 썼다고. 그런데 내가 그리고 가습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손으로 써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그게 아이를 위해서 쓴 가습기 살균제가 내 새끼를 죽일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썼던 게 뭐였느냐? 가습기 메이트예요. 그 다행이네, 그나마. 옥시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증거물이 있는데 아이고, 저 실제로 가습기 피해자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 몸이 증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왜 인정 안 된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오늘 저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까 더 제가 참 와닿았네. 예. 그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입원을 했었어요, 폐렴으로. 그런데 증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의사 말이. 그러면서 선생님 아무리 봐도 사모님이랑 아드님이랑 상황이 똑같은데 이게 세균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환경 요인인데 집안의 환경을 뭔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사를 하시든지. 이사했어요. 이사하면서 확인한 게, 그때 그 무렵에 확인한 게 가습기를 트니까 애가 기침을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화딱지 나는 게 이 판사님이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게 그 과학적 그게 상식 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 가장 그 몸 속으로 이렇게 유해 물질이 빨리 흡수되는 게 주사 다음으로 빠른 게 호흡이에요. 네. 주사는 직접 이제 물질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빠른 게 사실 호흡이거든요. 그런데 살균제라는 거는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한번 씻고 버리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같이 놔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물과 함께 같이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균제가. 그러면 그 살균제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폐에 영향을 안 살균제를 들이마셨는데 폐에 영향을 안 준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야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호흡기까지 목의 상기도까지는 염증이 유발이 되는데 이게 확실하다. 근데 여기까지만 확실하고 요 밑에 이 사기도 폐까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무죄. 이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은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목에부터 일단 염증이 생기고 호흡기 그다음에 사기도까지 폐까지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폐렴 막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폐렴도 폐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폐렴이 자꾸 또 누적되고 계속되면은 폐 손상이 되고 폐가 소미화 될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의학적 지식을 있어야 되나요, 그게? 없어도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형법 그
처음에 이제 교과서 볼 때 그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된다거나 그 확실하게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증이 형성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 거기에 충분하면은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단 말이야. 많이 나왔죠. 게다가 그 재판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직접적인 당사자인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사실 가족들한테는 더 뭐랄까 그 칼같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향후에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장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들이나 그 현장에서는 이 재판장이 굉장히 아쉬워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아쉬워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한테 굉장히 피해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2차가 상처일 겁니다. 그거는 이 재판장이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기업에 미칠 어떤 영향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언뜻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치 총알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느냐.